네, 지난주 물과학 연구만 43년이 한평생 물에 대한 연구로 정진해온 김연기 물과학 연구소의 현재 대표이신 또 소장님이신 김연기 소장님과 함께 물과 수소의 건강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물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참, 보통 물에는요, 뭐 생수, 육각수, 해양심층수, 알칼리 환원수, 뭐 미네랄 워터 등 수많은 종류의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알칼리 환원수는 어떤 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알칼리 환원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기능수인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에서 생성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매우 부드럽고 목이 잘 넘어가면서 흡수와 배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만은 그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신력이 있는 물입니다. 저는 사실 물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한지 처음 알았는데요. 이 알칼리 환원수가 다른 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연구 개발한 제품에서 생성된 물을 가지고 네.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효과가 8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IRB라고 하는 네. 생명안전윤리위원회에서 네.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약이 아닌 물을 가지고 85.7%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대단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이제 그 A그룹과 B그룹과 나눠서 했을 때 A그룹은 이제 가짜, 필터만 같은 것이고 B그룹은 완전히 정상 제품을 했었는데요. 네. 정상 제품에선 이렇게 큰 효과가 나와가지고 네. 대단한 성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일반 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뭐 맛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길래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좀 달랐을까요? 궁금한데요. 예, 알칼리 환원수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작은 그 물 분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흡수와 배설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이러한 이제 물의 그 기능은 인체에서 체지방 감소도 되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에 특히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는 그 장내 이상 발효 예. 이것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약이 아니라 정말 이 물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거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임상 실험이었을까요? 예. 과민성 장증후군 질환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매우 그 장이 민감해서 네. 물만 받고 마셔도 탈이 나고요. 예, 음식이 조금만 안 맞아도 이게 배탈이 나고 설사를 막 하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이걸 먹고서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 대단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연기 소장님은 왜 물과학 연구에 한평생 이렇게 아까 43년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1952년에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픈 서름을 겪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서름을 겪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나는 장차 어른이 되면 네. 이 배고픈 소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나 이런 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오직 그 이렇게 배불리 밥 먹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어린 나이였지만 광경을 보고 그
그런 이제 꿈을 안고 성장을 했는데요. 네. 새마을운동 잘 모르시죠? 들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예 네. 많이 TV에서 예. 보곤 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하고 제가 사회 나와보니까 예, 그때는 예, 산업사회가 돼서 배고픈 그 시대는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당뇨, 고혈압, 예, 암 이러한 성인병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못 먹어서 병이 났었고요. 병이 나더라도 병원을 못 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에는 그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병원 치료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런 병이 예, 고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가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저는 자연의학에 입문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서양의학에 한계가 있고 네. 또 한의학도 한계가 있다. 인간은 이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자연과의 그 균형과 조화 네. 뭔가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또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의학에 입문을 했는데요. 이제 노벨상을 두 번씩이나 받은 그 예,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분자 교정 의학,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사상 의학 등을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 자연학을 공부해서 제가 이제 그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 그로부터서 예, 43년을 야. 자기 그러니까 장인의 정신 또 이렇게 홍익 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명과 철학으로 예.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대단하죠. 아, 네. 정말 그런 과정 끝에 한평생 물과학 연구에 매진하시게 된 거네요. 자, 그럼 김윤기 소장님이 그동안 연구 개발한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안정성에 관련된 거라든지 인증을 받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소위 그 물장수라는 얘기도 옛날에 들어보고 그랬는데 또 뭐 봉이 김선달이냐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제품에서 추출되는 이 물에서 어떠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식약처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을 먹어서 사람이 안전한지, 안전성,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는지, 유효성, 이거를 검증받고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4대 이장 증상, 그러니까 예, 이장 내 이상 발효, 이것은 예, 사람이 먹은 음식이 정상 발효가 아니라 예, 부패된 현상을 말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악취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악취변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예, 황화수소, 암모니아, 인돌, 예, 니트로소아민, 페놀, 그 히스타민 이렇게 발암물질, 그 독성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이 몸에서 계속 이렇게 예, 발생한다면 매우 안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소화불량, 만성설사, 이산과다 이 네 가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로 해서 제가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예. 자, 정말 물 하나만 바꿔서 잘 마셔도 몸에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수분인 거잖아요. 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도 물박사 김영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 싶네요. 지금까지 김영기 물과학연구소의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